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이랑 당분에는 관심이 많으신데 의외로 빵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빵 먹고 효소를 먹으면 먹은 게 다 분해되는 줄 아시는데 빵 먹고 효소 먹으면 살 더 찝니다. 그 이야기도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기남입니다. 저도 빵 참 좋아하는데요, 찾아보시면 빵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좀 많죠. 탄수화물 덩어리다, 당분이 많아서 좋지 않다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안 먹어요? 건강에 안 좋다고 무조건 안 먹는 거, 저는 반대고요. 그런데 탄수화물이나 당분같이 잘 알려진 거 말고 빵순이, 빵돌이 분들이 빵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빵을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보면 빵 먹고 효소 제품을 먹으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먼저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빵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빵은 탄수화물이 높다, 당분이 많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즘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빵을 고르시거나 드실 때 칼로리, 탄수화물, 그리고 당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십니다. 게다가 요즘 트렌드가 저탄고지와 제로당이잖아요. 탄수화물 아주 나쁜 놈으로 취급하는 사실은 좀 과도한 트렌드이긴 한데, 여튼 예전보다 탄수화물이나 당에 대한 지식이나 경각심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빵에 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특정 빵들의 상당량의 포화지방이 들어있는 것은 잘 모르세요. 특히 크루아상 같은 페이스트리 빵들, 그리고 브리오슈, 마들렌, 파운드 케이크, 머핀 같이 버터가 많이 사용되는 빵들은 포화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신 맛있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빵에 포화지방이 많으니 무조건 해롭다, 드시지 말라 이런 거 아닙니다.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것처럼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포화지방을 줄이거나 되도록 피하셔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각종 대사성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있으신 분들, 포화지방을 줄이시거나 끊으셔야 하는데 이분들 대다수가 빵에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죠. 더 큰 문제는요, 요즘 유행하는 빵 맛집들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만든 빵은 포화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리바게트 같은 유명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빵들은요, 칼로리, 탄수화물, 당분, 포화지방, 트랜스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법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동네 빵집들은, 특히 최근 유행하는 빵 맛집들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영양성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니 그러시죠? 얼마 전에 맛집이라고 해서 갔던 빵집, 재료들의 원산지만 써있지 영양성분은 안 써있었죠? 그런데 그런 맛집으로 소문난 빵집들의 빵이 더 맛있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좋은 원료나 빵 만드는 기술 등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더 많은 버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포화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빵 안에 들어가는 기름의 맛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빵을 드시는 건 좋은데 탄수화물이나 당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포화지방도 좀 알고 드셨으면 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이 포화지방이 덜 들어있는 빵을 먹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빵순이, 빵돌이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 알려드릴게요. 업체들한테 속아서 빵 드시고 효소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바로 효소 이야기입니다. 자, 효소 제품을 파는 업체들이 주로 어떻게 광고하죠? 비커 두 개 갖다 놓고, 한쪽은 물에다가 자기들이 파는 효소를 넣고요, 한쪽은 그냥 물만 넣고요, 두 개의 비커에 빵이나 라면을 넣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효소를 넣은 쪽 비커 안에 들어있는 빵이나 라면이 흐물흐물해지거나 분해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게 탄수화물이 작은 단위로 분해가 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빵 먹고 효소 먹으면 살이 안 찐다? 말도 안 되는 허위 광고라서요, 믿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효소 때문에 탄수화물이 잘 분해되면 그만큼 소화가 빨리 되겠죠?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아, 이러니까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효소를 먹고 살이 쪘다, 살 빠진다고 붓기 빼준다고 사 먹은 건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빵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고 빵을 드시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말씀드린 게 빵 속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을 알고 먹자잖아요? 제가 기름진 음식을 드실 땐 뭐가 좋다고 했죠? 바로 키토산.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삼겹살 드시기 전에 키토산 드시면 삼겹살을 어지간히 많이 드셔도 두세 시간 후면은 뱃속이 약간 공허한 느낌? 나 삼겹살 먹은 거 맞아? 이러실 정도로 기름진 음식에 키토산이 좋은데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버터를 잔뜩 넣고 만든 빵을 드시기 직전이나 직후에 키토산을 2000에서 3000mg 정도 드시면요, 이 키토산이 빵 속에 포화지방을 흡착해서
내려가 버립니다. 빵순이 빵돌이 분들께 꼭 필요한 영양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명한 탄수화물 커트제 가르시니아도 당연히 빵 드실 때 섭취하시면 좋겠죠. 이 가르시니아는 부작용 이슈가 계속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은 문제가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가르시니아가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칩시다. 근데 그건 초고함량으로 1년 365일 매일매일 먹었을 때 일이지, 하루 어쩌다가 빵 좀 먹었을 때 가르시니아 고함량으로 섭취하는 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영양제를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는데, 아 누가 이런 거 알려줍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